자, 다음은 참가 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표 삼중창 황정림, 이철, 최연호입니다. 네. 모두 중고등학교 동창들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법대 농대에 다니는 1학년생들입니다. 의예과에 다니는 최연호 군은 고등학교 시절 창작 오페라로 예수님 힘을 내세워서 악마로 등장했고 일본 음식은 절대 사절하는 게 식생활의 신조라고 그러네요. 네, 법대에 다니는 이철순 군은 멋지게 살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농대에 다니는 황정림 군과 함께 트리오를 이루었습니다. 친구가 지은 곡에 젊은이들의 꿈을 붙인 노래, 작사 이철, 작곡 최연호, 참가곡 샛별. 머나먼 우주 공간 수많은 별들 사이에 크고 거대한 속에서 모두가 잠든 새벽에 홀로 이곳에 다가와 꿈의 이야기를 해주라. 밝아오는 태양 속에 슬슬히 걸으시라. 거센 별아, 머나먼 우주 공간 수많은 별들 사이에 크고 거대한 속에서 모두가 잠든 새벽에 홀로 이곳에 다가와 꿈의 이야기를 해주라. 밝아오는 태양 속에 슬슬히 뒷걸음치던 거센 별아, 너의 빛남은 젊은 마음에 스며들어와 밝은 꿈을 심어준다네. 이 새벽에 몽땅 너의 꿈의 이야기 내일이면 또다시 해다오. 자, 아 젊음의 멋센 별아, 태양이 비춰올 때면 너네 지구 저 건너편에 세상에 다시 빛을 내야지. 젊음의 너 새별아, 내가 반짝이는 그 아래 온 우리의 모든 것들은 숨을 죽이고 있어. 라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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